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창기 목사의 말씀 잔치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63편 1절로 11절까지 구약성경 845페이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성경을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릴 때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궁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라.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말하는 것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인 바 되어 사랑의 법이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또 듣는 자들이 은혜받는 시간입니다. 듣는 귀와 마음과 모든 것이 열리게 해주시고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도 축복해 주셔서 은혜스러운 말씀만 전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저들 심령골수에 베겨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인터넷 복음 방송을 어느 곳에서든지 듣든지 간에 생명이 살아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다시 찾는 역사, 새로워지는 역사,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주의 종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산제사라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시편 63편 1절로부터 마지막 12절까지는 주님을 즐기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을 즐기려면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되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주님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즐기게 해주는데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으면 서로 즐기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즐기게 할 수 있도록 말씀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목을 주님을 즐기는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찬송가 364장에 보면 그런 찬송을 옛날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찬송도 불러야 되지만 말씀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고 또 교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어우러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야곱의 사닥다리, 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가만히 성경에서 보면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사닥다리를 보면은 야곱이 잠자다가 꿈에 그 사닥다리를 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실제로 있던 사닥다리가 아니고 꿈에 본 사닥다리. 그런데
그 꿈에 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를 봤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르락,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을 꿈에 봤다는 말은 환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걸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성령이 충만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을 즐기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그에게 꿈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내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자세는 주님을 가까이 즐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 앞에 즐기는 자, 기도 앞에 즐기는 자, 성령께 의지하고 즐기는 자, 주님을 즐기는 자는 자기 소욕을 버리고, 그러니까 내 욕심과 내 뭐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내 걸 버려라 그런 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자주 만나면 정이 들고, 자주 보면 또 정이 들고, 자주 보면 미웠던 사람도 미움이 다 사라지고 뭐라고 이게 가까워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즐기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것은 주님을 즐기는 태도죠. 그러면 하나님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더하는 축복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우리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님이 승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자꾸만 살아나야 되고 우리는 죽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의 허점이고 결정적인 점은 내가 자꾸 살아나려고 그래요. 육이 내 육이 자꾸 살고 내 영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증거를 보여주려면 우리는 죽고 예수가 자꾸 살아나는 말씀이 살아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가 막 불이 붙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전혀 기도에 힘쓴 교회, 전혀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눈 사람들,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까이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 사람이 주님을 즐기는 사람이다. 이사야서 26장 9절에 보니까 깊은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찾았더니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중심이 주를 간절히 찾는 거예요. 내 중심이 그냥 외부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 내 중심이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주님을 즐기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편 78편 34절에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죽이실 때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시편 63편 3절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내 영혼이 입술이 주를 찬양 주님을 즐기는 거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지요. 역대하 33장 12절에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고 한고로 응답이 허락되었다. 간절히 간구했단 말이에요. 간절히 매달렸다는 말이에요. 그건 주님을 나와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즐기는 태도라 그런 말이에요. 므낫세의 기도를 보니까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말씀을 서로 공부하고 묵상할 때 시편 69편 15절에 큰 물이 나를 엄몰하거나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였다. 왜? 주님과 나와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나에게 큰 물이 온몸을 덮어주지 못하고 바다 같은 그런 큰 물이 나를 삼키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큰 물이 나를 온몸을 하지 못하고 깊은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였으니 찬송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교회 와서 그러잖아요.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많은 소리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긴 입술로 부르지만 그 찬송이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거 준비 찬양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서로 연합하여 손을 이루는 같이 자꾸만 그 내 베푸는 마음 그런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곡조가 있는 기도가 찬양 찬송이라고 했는데 찬송을 부르세요 마음이 은혜가 됩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남을 미워했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합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그렇다. 찬송 부르면 우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 영적으로 벌써 열리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 우로부터 내려올 때 아멘, 아멘 하고 각 주님과 가까워지는 길이 그런 길이다 그런 말. 시편 57편 1절에 주의 날개 그늘에서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로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 그늘로 들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과 가까이 가는 거죠. 주님을 내가 믿고 그 주님의 날개 밑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시편 91편 4절에도 그의 진실함은 방패가 되나니 우리의 진실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실함이 우리의 방패가 되나니 그는 그 아래로 피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모든 일을 보응하시기로 했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죠. 우리가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역사 또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왜? 심고 거둔 원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요 하나님의 원리가 심고 거두는 겁니다. 누구도 성경에 있는 모든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그저 거저된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뭐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또 신약에 와서 모든 사도들도 다 그랬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제자들도 모두가 다 그냥 배낭간에 너 이렇게 대라고 그러고 뭘 주신 게 아니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응? 시몬한테도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 아니 어부가 고기를 잡아야 어부지 고기 못 잡는 게 어부입니까? 근데 밤이 깊도록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시몬에게 예수님이 강가로 바짝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깊은 데로 가라. 그게 억박자죠. 안 맞죠 말이. 이제 여태까지 잡다가 온 사람한테 다시 가라는 말이고 또 깊은 데로 가라는 말은 아니 여태까지 깊은 데서 했지 뭐 얕은 데서 뭐 고기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라.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때 시몬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아멘 하는 마음으로 피곤한 몸이지만 다시 한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 이것이 누가복음 5장에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다 그랬습니다. 반모섬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하랄 때 그냥 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주님이 나를 거닐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를 깊이 옵니다. 보세요.
성경에 물론 뭐 까마귀가 뭐 고기를 물어다 줬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곰이 뭐 어쩌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래도 그거는 그 주의 얘기고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정말 밀접하게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 그럽니다. 시편 91편 4절에 그의 진실함을 방패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방패가 되는 거예요. 방패가 뭡니까? 막아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실함이 없으면 방패가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로다. 주의 날개 그늘에서 그 주님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는 자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눈동자 뭐 먼지 뭐 티끌 같은 게 막 달라고 그러면 눈동자가 이렇게 탁 감기고 그 눈썹이 그 먼지를 다 딱 그리고 또 눈에 무슨 먼지가 들어가면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와서 그 먼지를 다 씻어낸다 그러면 이게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신다. 예? 이 날아다니는 짐승들 새 종류에 보면 그 날개 밑에 뭐 쉽게 얘기해서 독수리 날개 예? 뭐 비둘기도 그렇지만 하여튼 모든 그 날개 밑에 그 밑에 숨겨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날개 밑에 숨어있는 우리들 그 날개 밑에 품고 있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그늘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를 돌로 치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도 내가 너희 자녀를 내 날개 그늘 아래 모으리라. 너희 자녀를 내 날개 그늘 아래 모으리라. 내 자녀가 아니면 내가 품지 않는다. 저는 성경에 그런 말을 참 조금 이상하게 들었는데 선한 날에 하나님 선한 사람을 그늘 아래 날개 밑에 감추시고 지켜주시고 악한 날에도 악한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악한 사람도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선한 자만 쓰는 게 아니라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어떤 무슨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다든지 그럴 때는 악한 사람을 쓴다 그런 말이에요. 시편 36편 7절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라는 말은 결국은 오늘 성경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즐기는 사람. 누구를 즐겨요? 주님을 즐기는 것. 주님을 즐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편 63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또 7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의 그 주가 되는 성경 구절인데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어째서 도움이 됐냐?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게 제목 자체가 주의 그늘에 내가 들어가면 주의 날개 밑에 들어가면 주님이 보호하는 그 밑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만다. 10절에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아, 성경은 그렇게 많이 말해요. 왼손이 붙드셨다는 말은 난 한 번도 못 봤어요. 오른손 이 우수를 축복의 손이라고 그러죠. 오늘 어떤 노인네가 나한테 물어봐요. 교회에서 안수라는 말을 하는데 안수라는 말은 한문으로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편안한 한자에다가 손수사를 쓴다고 그랬더니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래. 손을 얹어서 안수한다. 예, 구약에서 가서는 동물들을 갖다가 죽일 때 안수해서 그 죄를, 사람들의 죄를 동물이 다 그러면 죽한다 그래서 죽여서 피를,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신약에 와서는요, 목사 안수, 응? 뭐 장로 안수한다고 그러지만 하여튼 그런, 그런 측면에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손을 얹은 거예요. 얹은 즉 병이 나았다. 이것이 안수입니다. 그랬더니 그 안수, 근데 자기는 그 안수라는 그 말이 그게 아주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응? 그 이해가 안 돼서도 하여튼 그런 대강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아 나는 어떤 사람이 안수 받으러 간다고 그래서 뭐가 안수 받으러 갔나 하더니 그래서 어디 아프신가 보죠. 그랬더니 좀 아파가지고 응? 뭐 어디 가서 안수 받는다서 그 요새 안수 잘못 받으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랬더니 하여튼 간에 그런 얘기를 해서 내 생각에 그 자녀가 간 것 같아. 자녀 자기 자녀가 에? 아버지 나 안수 좀 받고 와야겠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안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 나한테 물어본다니 내가 생각할 때 얼른 생각하는 게 아하 자녀가 어디 좀 몸이 불편해서 안수 받으러 간 건가 보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내 속으로만 그러니까 뭐 그러지 뭐 안 된다고 된다고 그런 얘기할 거 없잖아요. 이제 결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을 즐긴다는 말은 이제 주님을 즐긴다 그 말은 주님을 가까이 한다 그런 말이에요. 또 날마다 내 입술로 찬양하고 내가 항상 주님의 그늘 그 밑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늘에서 주의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자. 주의 그늘에 들어가면 주의 그늘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주의 그늘에 있지 않고 딴 데 가서 있으면 주님이 보호해 주실 수가 없죠.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거는 허는 말이고 우리는 항상 주님의 그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인 줄 알고 나는 기도 안 오고 말씀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야 영원히 사는 거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육이 먼저 잘 되는 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은 항상 주님과 나와 같이 함께 있어야 돼. 주님을 즐기는 사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주님의 그늘에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는 사람. 오늘 11절에 그랬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이 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냐? 거짓 말하는 자의 입은 망하리로다. 거짓 말하는 자, 입이 망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입 때문에 저주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은 주님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라도 말씀 전하다가 잘못 전한 거 있으면 다 여러분들이 생각 안 나게 해주시고 은혜가 되는 말씀만 여러분 마음판에 머리에 새기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고 여호와가 항상 나와 함께하고 내가 여호와의 그늘에 있을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즐긴다는 말은 주님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내 입술로 찬양하고 내가 항상 주님의 그늘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축복이 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터넷 복음 방송을 어느 곳에서도 듣든지 간에 정말 주님이 그들의 주인이고 그들의 그늘이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게 해 주셔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